문제인데요. 일단 여기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수익가액을 묻는 계산 문제는 순수익과 환원율을 이제 빨리 계산을 해야 되고요. 환원율만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가액을 묻는 문제는 순수익과 환원율을 같이 계산해야 되고요. 환원율은 이렇게 묻는 문제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골치 아픈 거죠. 여기 여러 가지라서. 근데 한번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어요. 또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요거는 공식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우리 앞에 투자론에서 했던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여기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되겠죠. 총투자액은 부동산의 가격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보인다. 근데 총투자액이나 부동산 가격이 있다. 그러면은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구하면 돼요. 환원율만 계산하는 문제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문제에서 수익률, 회수율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이게 직선법으로 하는 거예요. 직선법. 아까 직선법이 뭐라고 했어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회수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남은 기간이 10년이면 1년에 10%씩 회수하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이 20년이면 5%씩 회수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직선법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출제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은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외에 나오면 그냥 패스한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론에서 지금 이거 한 개 더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자,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훈련만 하면 돼요. 제시된 자료를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이 자료인지 이 자료인지 요거는 이제 앞에 투자론에서 이제 여러 번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네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지금 33번은 보세요. 33번은 토지 건물 나오죠. 그건 뭐예요? 토토건물, 토토건물. 그럼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34번은요? 토지 건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수익률, 회수율 이런 얘기도 없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저저냐 부저저냐 요 차이인데 이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요 지분 배당률이냐 부채 감당률이냐 요거 가지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34번은 지분 배당률이 보이죠. 그래서 지지저저예요. 근데 35번은 지분 배당률이 안 보이고 토지 건물도 안 보이고 순영업소득이 있는데 총투자액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론의 그 방법으로도 안 돼. 근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하면은 부채 감당률을 계산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게 방법들이 다 어떤 그 저기 나와요. 근데 36번은 리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벌써? 직선법 회수 이런 말이 있죠. 직선법 회수하고 그 앞에 수익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은 게 몇 년이에요? 20년이잖아요. 20년간 100% 회수하세요. 1년에 5% 이렇게 돼요. 수익률 5%, 회수율 5%, 10%죠. 그럼 1억 나누기 0.1, 10억.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거 그냥 1억 나누기 환원율 하는 거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요. 찾기만 하면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찾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환원율을 찾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순수익 1억이 대처시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0.1인 것 말면 바로 그냥 나누기 하면 10억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이러면 할만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수준이 이래요. 이래요. 예, 근데 37번은 조성법이니까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예, 조성법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예, 해설 보시고. 예, 다음에 이제 38번은 보세요. 읽어볼게요.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야. 가능 총소득이죠.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10%예요. 그럼 유효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운영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경우. 자, 이런 자료들이 뭐 계산하는 자료예요? 가유순, 순요소 계산하는 자료죠. 이런 경우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부동산의 수익가격을 묻죠. 수익가격을 물으면 나는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돼요? 순수익과 환원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로수익이 뭐라고 돼 있어요? 환원율 10%라고 돼 있어요. 그럼 땡큐, 땡큐 안 해요. 땡큐, 땡큐. 이런 거는 땡큐.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환원율을 계산하는 건데 문제에서 환원율을 계산을 해 줬으니까, 미리 줬으니까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순수익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은 얼마예요? 공실률 10% 감안을 하면 곱하기 0.9 해야 되죠. 10%를 빼지 말고 곱하기 0.9 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온다고. 맞나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영업경비 고려해야 되죠. 그럼 영업경비가 몇 프로예요? 40%면 곱하기 0.6 하란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누기 뭐 하는 거요? 환원율.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5천 곱하기 0.9 곱하기 0.9. 이것도 다 .0, .0 두드릴 필요 없이 5 곱하기 9 곱하기 6 나누기 0.1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0.1은 배열 순서에는 관계없어요. 그럼 5, 9, 45, 45 곱하기 6, 6, 5, 30, 0, 3 올라가 6, 4, 24, 27, 27이 27, 27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해요. 별, 이 곱이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이거 0.1은 필요 없어, 이거. 할 필요 없어. 6, 9, 5만 곱하면 돼, 6, 9. 그것도 이거, 이 곱할 때 이렇게 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먼저 곱하는 게 요령이에요. 5가 나오면 짝수를 지어서 6, 5, 30이죠. 3, 9, 27 금방 돼요. 항상 5가 나올 때는, 5가 나올 때는 짝수로 하는 거예요. 짝수를 먼저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들으라고. 수업시간 하는 게 그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요령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가 나올 때는 항상 짝수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요거는 뒤에 51번하고 함께 풀어보면 돼요. 51번. 그러니까 51번을 연습해보면 돼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예,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39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그 해설 보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40번부터는 이제 임대료인데 40번에서부터 43번. 여기서는 이제 임대료 계산은 임대료와 관련된 거는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좀 알아두시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도 나오기도 해요. 자, 일단 그 여기서는 실질임료란 단어하고요, 지불임료라는 단어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임료까지 할 건데 실질임료라는 단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라 그래요. 모든 경제적 대가. 그 다음에 지불임료는 매 기간마다 지불하는 임료를 말해요. 매 기간마다 지불하는 임료. 자, 요 표현을 보면은 매 기간마다 지불하는 임대료 말고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매 기간마다 지불하는 임대료 말고도 있으니까 지금 모든 경제적 대가 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경제적 대가 안에 지불 임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자, 우리 보통 세를
주거나 얻을 때 이렇게 하죠. 보증금 1억에 월 200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전부 다 연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자, 여기서 지불임료는 얼마일까요? 지불임료는 월 200 하잖아요. 매 기간마다 지불하잖아요. 매 기간마다 주는 거죠. 보증금 매 기간마다 1억 줘요? 아니잖아요. 월 200인데 이거를 연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1년에 얼마예요? 2,4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얻는 경제적 대가가 이거밖에 없어요. 보증금 1억 받았잖아요. 나중에 1억만 돌려주면 되죠. 이 1억으로 내가 어떻게든 운용을 해서 번 거는 안 돌려줘도 되죠. 보증금 운용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 운용 이율이 연 2%다. 그럼 이거를 운용해서 얻는 이익은 내가 안 돌려줘도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1억 곱하기 0.0이 해서 얼마? 200만 원. 이건 내 거죠.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2600.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실질입니다. 실질임료는 모든 경제적 대가 됐나요? 예, 따지고 보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해칠 생각도 없고, 예, 정신 사납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들어만 보세요. 임대인이, 예, 임차인들이 여럿이 있을 때 그 여러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 준다면서 이렇게 임차인마다 이렇게 부과를 해서 내는 경우 있죠. 임차인들마다 이 각각의 공간에 이거 쓰잖아요. 전기 사용하고 수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실제 발생한 것보다 더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발생은 10만 원 했는데 5만 원씩 더 붙이는 거죠. 임차인들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특히 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식구수가 몇 명이면은 저 집은 수도요금 더 내야 되고, 계량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식구가 많은 집은 세를 들어가기도 힘들었죠. 옛날에 집 얻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예, 제가 어릴 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 가족 이웃 간에 다툼이 많았어요. 예, 허구한 날 그 가족 싸워. 전기요금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많이 내냐. 예, 수도요금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매기냐. 같은 그 세대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튼 그 실비 초과액, 실제 발생한 것보다 초과로 징수하는 거는 그거는 임대료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실제로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쓴 만큼 내는 건 맞아요. 전기 내가 쓴 만큼 내야지. 임차인이, 그는 그 임차인이 자기 공간에서 쓰는 전기요금, 자기 공간에서 쓰는 수도요금은 임대인의 요금,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만큼. 그건 임대인의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자기가 써야 돼,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 징수를 할 때 실비보다 더 초과되는 만큼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초과되는 금액만큼은 사실상은 임대인한테 임대료 내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실비 초과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건 다 생각하지 말고 실질임료는, 실질임료는 모든 경제적 대가, 그런 게 실질임료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증금 운용 이익이라고 그래요. 요거. 보증금 운용 이익이 얼마? 200. 이거 얼마? 지불임료. 됐나요? 근데 표현을 할 때 보증금 운용 이익 요렇게 하면은 쉬운데 표현을 할 때 요렇게 표현을 해요. 예금 성격의 일시금이라 그래요. 예를
예금 성격. 왜? 예치해 놓잖아, 예치.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예금 성격의 일시금이라 그래요. 한 번 주는 거지 매 기간마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금 성격의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라 그래요. 보증금 운용이익을 다른 말로. 예금 성격의 일시금의 운용이익. 그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실질임료에 포함된다. 자, 근데 지금 우리 그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는데요. 예, 우리나라엔 거의 잘 없는데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요. 자, 이러면은 우리는 연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3년으로 셋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얼마씩으로 나누면 돼요? 천만 원으로 나누면 될 것 같죠? 매년 말 천만 원 받는 게 더 좋아요? 지금 한꺼번에 3천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천만 원보다 더 받아야 이거 하고 갔겠지. 이게 더 좋다면은 매년 천만 원 받는 거. 이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똑같이 나누어야죠. 그러면 천만 원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금액이 많겠죠. 이게 더 좋으니까, 천만 원씩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천만 원보다 더 많아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저당상수, 현재 돈 쪼개기예요. 그럼 저당상수를 곱하면 계산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원금이자라 그랬죠. 이자는 뭐, 이자는 여기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 이자를 말하는 거고, 이익의 이익, 여기에 대한 이익. 근데 원금은 상환하는 거잖아, 원금.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라 그래요. 이건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금 성격의 일시금이지만, 이건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에요. 그럼 선불 성격의 일시금의 상각액이, 이건 상각, 이제 까내려가는 거. 원금 갚는 거는 까내려가는 거잖아요. 상각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를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이익이라 그래요. 표현이 어려울 뿐이에요. 표현이. 원금 이자인데 이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상각, 아직 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 처음 그 상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이익과 상각액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지불임료일까요? 지불임료가 아닐까요? 지불임료예요? 지불임료가 아니에요? 요거. 지불임료가 아니에요. 왜? 한 번밖에 안 줬잖아. 3천만 원 한 번밖에. 매 기간마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불 성격이 일시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불임료 아니에요. 지불임료는 매 기간마다 줘야만 지불임료예요. 일시금이라고 하는 건 지불임료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실질임료에서 전체 금액에서 일시금에 해당하는 거는 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불임료가 되는 거예요. 일시금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1번에 40번의 1번 지문에 실질임료에서 임료의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익과 상각액, 그 운용익은 이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자. 상각액은 원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곱할 때. 이건 뭐예요? 선불성격 일시금이죠. 그리고 예금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이익을 차감한 것이 지불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질임료에서 일시금에 해당하는 걸 빼야 뭐가 된다? 지불임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임료의 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임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린 당연히 실질임료를 계산해야 되고요. 실질임료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종류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료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해요. 자, 그래서 자, 이 실질임료는 어떻게 돼 있다? 실질임료는 지불임료 더하기 일시금에 대한 뭐뭐뭐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해야 뭐가 된다? 다 더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임료가 돼요. 근데 일시금에 해당하는 걸 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불임료.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든 예금 성격의 일시금이든 일시금과 지불임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시금은 매기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처음에 계약할 때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야 지불임료가 된다. 저렇게 해서 실질임료를 계산한다. 그리고 4번에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재경비로 구성돼요. 실질임료에서 필요재경비를 빼면 뭐가 되겠어요? 순임료가 돼요. 순임료.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임료를 받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임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뭐를 빼면은 필요재경비를 빼면은 뭐가 된다? 예, 그러면은 순임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순임료는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요. 중요도는 낮아요.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재경비로 구성되며 실질임료는 지불임료보다 항상 크다. 일시금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은 똑같을 수도 있죠.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은 실질임료와 지불임료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임료는 뭐다 이게 뭐다 받기는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실질임료는 받기는 받을 때는 지불임료와 일시금에 해당하는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든 예금 성격의 일시금이든 거기에 대한 운용이익과 미상각잔액에 대한 운용이익과 상각액 그리고 보증금 운용 이런 거 다 더해서 받지만 이거는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서 쓸 때는 필요재경비를 지출하면은 남는 것이 순임료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받아가지고 이것도 받는 거 이것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뭘 지출해야 돼요? 경비를 지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비를 지출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2번, 3번, 5번 정도예요. 예, 그나마 이제 1번, 4번 이런 거는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 높잖아요. 참 2번, 3번, 5번 지문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4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다음에 42번 이건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참고로 보시고, 43번은 이게 이제 예전에 적산임료를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렇게 공식이 이렇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출제했어요. 기초가액 1억에 기대이율의 7%에 필요재경비 2600만원이면은 적산임료 얼마예요? 이렇게만 출제했어요. 그냥 공식만 알면은 그냥 곱하기에서 더하기 이렇게 요렇게도 출제하고 요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 요렇게도 출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저저 부저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그 괄호 속을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용어를.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는 필요재경비에 들어갈 항목을 직접 고르란 얘기거든요. 그죠? 고르란 얘기인데 근데 필요재경비의 경비하고요 영업경비의 경비하고 달라요. 영업경비 항목보다 필요재경비 항목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필요재경비를 필요재경비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질임료는 순임료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게 임대인이 버는 순임대료거든요. 그럼 전체 받은 임대료에서 뭐를 지출하면은 필요경비를 지출하면 얘가 이거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최소한 그 정도보다 그 정도를 확보하려면은 예금과 건물을 이제 임대했을 때 그 비용 발생하는 차이 이걸 전부 다 임차인한테 얹어서 받아야 돼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감가상각도 발생하죠.
청소 같은 거 해줘야 되죠. 재산세도 내야 되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다 얹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가유순전할 때 나오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맨 끝에 뭐 빼고 소득세 빼고 맨 끝에 소득세 빼고는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맨 끝에 소득세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거든요. 소득세는 여기에서 세금 내는 게 소득세예요. 임대소득 각종 비용 빼고 임대소득에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는 여기에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빼고는 다 계산해야 돼. 그래서 거기 기억부터 다 해야 돼, 다. 소득세 빼고는.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리을 빼고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재경비에서 말할 때 재경비 진짜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소득세 빼고는 다. 공실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손 충당금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렇게까지는 출제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제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출제는, 그 당시 출제할 때는 이 필요 재경비를 아예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공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대신 또 요거, 괄호 채워넣기도 넣었었고.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좀 확인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44번을 보십시오. 44번은 이제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잖아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재조달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맞나요? 기준 시점이라고 했죠. 이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맞죠? 이거 맞죠? 다음에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죠. 이미 기능적 감가를 한 상태니까 기능적으로 똑같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야 되죠. 2번, 4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2번, 4번 같은 내용인데 2번은 옳고 4번은 틀린 거죠. 그다음에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서 해야 됩니다. 동일한 효용이 아니죠. 동일한 효용인 것은 대체원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45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6번을 묻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음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에 대한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 수급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해야 되죠.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맞죠? 시점의 유사성 해서 맞고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 맞죠? 위치에 있어서 특히 도시 지역 내에서는요,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이 같아야 돼요. 녹지 지역의 주택하고 주거 지역의 주택하고 가격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녹지 지역의 주택을 평가하려면 사례도 녹지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의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사례여야 한다. 여기서 안 속으면 상당히 내공이 높은데요. 많은 경우 거의 다 속았는데 여기서 왜 안 속지? 이러면은 제가 원래 예상했던 멘트가 안 나오잖아요. 예상했던 게 그게 아닌데 사례 가격은
비준가액은 비준가액은 사례가격에 사시지기하죠. 언뜻 보면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은 사례이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무슨 작업이 있어요? 사정보정이라는 절차가 있죠. 사정보정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사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정이 개입된 사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옳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절차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사정보정 절차가 없다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정이 게재된 사례를 선택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 4번 지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렇게 있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에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 맞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뭐 47번은 뭐 너무 간단하고요. 48번과 같이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48번과 같이 섞어놓고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는 요 산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도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49번, 50번, 51번 요 세 가지는 각각 아까 적상가액 계산하는 거, 비준가액 계산하는 거, 수익가액 계산하는 거 요거 지금 각각 연습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연습해보실래요? 지금 같이 해볼까요? 지금 같이 해볼까요? 이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지금 49번은 적산가액을 묻죠. 적산가액을 물으면은 아까 공식이 생각이 나시나요? 적산가액. 적산가액은 1 빼기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하느냐 그리고 재조달 원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생각나면 돼요. 이게 물론 이게 정률법일 때입니다. 정률법. 아까 정률법이 쉽다 그랬죠.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주면 반대 퍼센트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곱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요거. 얼마를 알려면은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내용연수만 역시 잔존가치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가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1이 1. 그리고 몇 등분 해야 되는 건 전체 내용연수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50으로 알려줬죠. 몇 년 경과예요? 2년 경과인가요? 2년. 재조달 원가는 이 말이에요. 재조달 원가는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3억인데 사용 승인 시점이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기준 시점이 2년 전이기 때문에 3억을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시점 수정해야 돼요. 2년 동안 매년 얼마씩 올랐어요? 5%씩 올랐으니까 곱하기 1.05에 제곱해야 돼, 제곱. 2년, 매년, 연간 5%씩 2년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5가 한 개 보이죠? 곱하기 2를 분모 분자에 하면 돼요. 100분의 2죠? 100분의 2인데 여기 또 2가 있으니까 100분의 4. 100분의 4는 4%. 1에서 4%를 빼면 0.96. 그럼 0.96 곱하기 3 곱하기 1.05의 제곱. 끝이에요. 계산 자체는 간단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를 2년 지났는데 2년 지난 걸 못 본다거나 또는 요걸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3억만 집어넣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3억 3천이 안 되죠, 이게. 3억 3천이 안 되니까 4번쯤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근사치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근사치인가 하면은 이거 5% 두 번 하면 얼마예요? 근사치로.
5% 두 번 하면은, 이거 제곱하지 말고 그냥 5% 그냥 두 번 하면은 10%. 그게 근사치예요. 5% 두 번이잖아요. 근데 복리 계산하지 말고 달리 계산으로 5% 5% 하면 10%잖아요. 그럼 3억 3천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하면은 3억 3천보단 더 클 거 아니에요. 복리 계산이니까. 3억 3천에, 3억 3천에 지금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잖아요. 그럼 3억 3천보다는 작아야지. 약간은. 그러니까 4번쯤 되겠지. 이게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고 3억 3천이 넘어섰으니까. 됐죠? 그렇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50번은요. 50번은 비교 방식 비중가액이죠.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 감정 평가에 개수니까 비준가액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상 토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토지가 A12동 150번지 토지 120제곱미터죠. 면적도 있죠. 여기는 지금 대상이 120제곱미터 120 면적도 있어요. 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고 사례내역의 사례. 사례는 소재지 및 면적이 A12동 123번지 토지 100제곱미터죠. 사례분의 대상이죠.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면적을 100분의 120 하면 돼요. 위치를 찾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해요. 다음에 사례가격이 얼마? 3억. 3억 여기다 넣으면 돼요. 3억. 3억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는 거래 시점이 3월 1일이에요. 2018년은 똑같은데 3월 1일 9월 1일 사정보정 요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가 변동률 있죠. 6개월간 4% 상승했죠. 그럼 여기 뭘 넣으면 돼요? 1.04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이에요. 인근.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비교할 필요 없어.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비에 5% 열세. 누가 열세? 대상이 열세. 그럼 대상이 열세면은 100분의 95, 0.95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1.04, 0.95죠. 여기는 1.2죠. 이거 대략 거의 1에 가깝네. 이거 1.2 곱하면은 3억 6천. 3억 6천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네. 그러면 4번이 되겠네. 그죠? 우리 수수는 거의 근사치로도 거의 돼요. 이걸 먼저 하는, 이거 나중에 하고, 1.2를 여기 3억에 먼저 곱하면 3억 6천이잖아요. 근데 얘는 1보다 큰 수 나와요? 1보다 작은 수 나와요? 1보다 작은 수 나와요. 여기가 1.05라고 해도 1보다 작은 수라고요. 1.05, 0.95. 근데 1.04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수니까 3억 6천보다는 낮아야 돼요. 근데 그 근처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4번이 정답인 거죠. 다음에 51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했죠. 수익가액을 물으면 난 뭘 대답해야 돼요? 순수익하고 환원율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순수익을 보자니까 가능총소득 나와 있고 공실 나와 있고 유지관리비 나와 있네요. 부채서비스액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화재보험료 필요해요. 개인업무비 필요하지 않아요. 기대이율 환원율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환원율 알려줬죠? 땡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능총소득 얼마요? 가능총소득 5천만원에 자, 유효하고 이제 순까지 바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굳이 유효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5천에서 뺄 거 빼고 더 여기 바로 이걸 계산하면 되지 굳이 유효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실 손실과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뺄 거 싹 빼면 된다고 한꺼번에. 근데 공실 손실과 유지관리비가 각각 가능총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따면은 가능총 소득의 8%잖아요. 가능총 소득 5천만 원에 8%면은 0.0, 400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빼야 돼? 화재보험료 100만 원까지 빼야 되잖아요. 합해서 얼마를 빼야 돼? 500을 빼야 되니까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를 따로 알 필요 없으니까 4,500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환원율은 5% 알려줬잖아요. 그럼 나누기 0.05 하면 5의 9배잖아요. 45 나누기 5. 9. 45 나누기 9만 하면 돼. 0,00 생각할 할 필요 없이. 45 나누기 5는 9 한 개밖에 없네. 4번밖에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아직 안 되죠. 제가 몇 번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0을 자꾸 생각하지. 0 생각하지 말라고. 45 나누기 5만 해도 된다고. 배열 순서만 알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 여기에 남았습니다. 좀 쉬고 하겠습니다.